메이저급 타이틀 매치 이제 실어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경기 AMC 메이저급 타이틀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카우나 안재영 선수 입장. 네, 먼저 블루코너에 팀마초 소속의 안재영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케이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야, 안재영 선수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킥복싱 금메달리스트이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타격가입니다. 근데 또 타격도 잘하는데 키도 6cm나 높아요. 예. 이러면은 리치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안재영 선수는 20개월 만에 첫 경기라 과연 과거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게 한 가지 변수일 텐데, 만약에 과거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은 아무리 파중지세로 기세가 좋은 고석현 선수라도 고전할 수밖에 없겠죠. 예. 안재영 선수는 킥복싱적인 움직임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개최 대항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AFC의 수장인 박호준 대표가 오늘 경기 1라운드의 메인 매치 KO로 끝나면 화끈한 보너스를 두둑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안재영 선수도 너무 당연하게 네. 자기가 그 보너스를 가져가겠다고 했고, 이미 계좌번호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석현 선수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미 뭐 살지를 고민 중이라고 한 만큼 서로 KO를 노리고 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는 이미 장바구니에 좀 이 리스트가 이미 올라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 벨트의 모습인데 이 진짜 금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너무 이쁩니다. 챔피언 벨트 고석현 선수 저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양보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드 코너입니다. 오늘 경기를 메인 매치를 펼칠 팀 스턴건 소속의 인크레더블 고석현 선수입니다. 자, 진짜 닉네임 인크레더블과 어울리게 네. 믿기지 않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는 월드 삼보 챔피언, 세계가 인정한 삼보 선수고요. 뭐 삼보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효도로도 삼보 베이스 파이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네, 고석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 세 경기를 모두 1라운드 KO로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쌍보가 주특기이긴 하지만 타격에 상당히 물이 오른 상태이고, 그리고 심지어 타격 스페셜리스트인 안재영 선수에게 진짜 타격이 뭔지 보여주겠다, 고석현의 타격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대방의 주특기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도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양 선수 모두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AFC 웰터급의 챔피언이 비어있는 상황. 그렇죠. 자, 따라서 오늘 이 반짝반짝 빛나는 저 황금색의 챔피언 벨트가 오늘 어떤 선수의 허리에 감아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벨트도 걸려있고 네. 화끈한 KO가 나올 경우 보너스도 걸려있고 네. 네, 그리고 양 선수의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이번 경기. 예. 네,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바로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예. 고석현 선수는 부모님도 지금 이곳 현장을 찾아주셨다고 해요. 아, 각오가 남다르겠네요. 네. AFC 16대회. 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오늘 준비가 되고 있는 마지막 매치가 시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KD에 올라와 있는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카 주인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경기는 MMA 방식으로 5분 3라운드로 치러지고 1라운드 연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3라운드까지 필요 없어 보여요. 네. 뭐 지금 포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근이 있거든요. 당근은 선수들을 화끈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싸웠다. 저도 잘 싸가 있죠. 네. 네. 꼭 무조건 이기는 게 100% 좋은 거와 함께 아닐 수 있습니다. 꼭 이기는 운영보다도 팬들이 기억할 만한 경기 운영 네, 여기서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 선수 모두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승 1패 팀마초 소속의 안재영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팀성광 소속 삼보마스터 인크레더블 9.4
팀이죠. 레드 코너입니다. 팀 스턴건 소속의 고성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안태현 선수는 눈빛이 살기가 보이는데 고성현 선수는 오히려 즐거워 보입니다. 예. 그렇게 양 선수의 분위기가 살짝 차이가 나네요. 이번 경기의 심판은 백종권 심판입니다. 백종원 심판이 챔피언 벨트를 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프로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킥복싱의 주특기인 안재영, 그리고 유도와 삼보가 베이스가 되고 있는 고석현. 이 두 선수의 오늘 웰터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한판에 걸려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양 선수 모두 6전이기 때문에 경력도 비슷하고요. 네. 그런 만큼 체중도 똑같고 여러모로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 너무 터치 글러브 안 합니다. 안재영 선수. 두 선수 정말 벌써부터 신경전 대단합니다. 야, 진짜 감정이 격해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4라운드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메인 매치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야, 경기 길게 안 봐요. 안재영 선수. 네. 시작부터 묵직한 킥 많이 날리고 있고요. 자, 블루 코너의 안재영 그리고 레드 코너의 고석현. 킥복싱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안재영 그리고 유도와 삼보 베이스 고석현. 두 선수의 대결 웰터급 타이틀 매치. 안재영 선수 살짝 케이지 중앙에서 압박합니다. 상당히 고요함에 지금 휩싸여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 자, 사우스포의 고석현 선수 또 뒷손이 특기거든요. 네. 한방 KO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1라운드 자 케이지 중앙에서 두 선수 압박하고 있는데요. 거리를 재고 있는 안재영. 자, 들어갈 때 앞선 컨트롤. 자, 고석현은 오른손으로 휘저어줍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린데 안재영 선수 레버킥 섞어줍니다는 고석현. 킥복싱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안재영 선수의 타격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두 선수 모두 서로에 대한 스타일 분석은 이미 끝내고 왔을 겁니다. 그렇죠. 자, 안재영 선수 순간 큰 펀치 노려봤고요. 레프트 고석현. 자, 거리 좁히고 레프트 고석현 들어갔어요. 선 들어갔습니다. 파운드 위에서. 자, 지금 안재영 코너로 몰렸습니다. 경기 끝낼 생각이에요. 자, 계속 들어가는데요. 고석현. 자, 안재영 선수 거리 좁히면서 자, 안재영 타격 거리 안 줍니다. 네. 후속 파운딩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거죠. 자, 안재영. 자, 하지만 왼손 들어갑니다.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고석현. 너무 많이 맞는데요, 지금. 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자, 일단 일어났고요. 자, 일단 일어났습니다. 안재영. 얼굴 시력도 대단하네요. 오우, 또 오른손까지. 네. 야, 고석현 선수 빈 공간 너무 잘 찾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도탄 같습니다. 자, 고석현 다시 한번 지금. 야, 낮게 가면서 테이크다운까지.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고석현. 야, 컨트롤 너무 좋은데요. 자, 두 선수 1라운드에 뭐 끝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자, 안재영 선수 지금 분명히 어지러울 겁니다. 아직 회복 안 됐을 거고요. 네. 이 타이밍 이용해서 고석현 선수 빨리 유리한 포지션 점유해야죠. 자, 고석현 상위에 있습니다. 일단 한 다리 묶여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네. 풀마운트. 자, 털어내기 위해서 등을 고석현 오른손 파운딩 무섭게 들어갑니다. 고석현 자, 위험합니다. 계속 들어가는데요. 자, 안재영 선수 무방비. 자, 가드야죠. 자, 일단 가드야죠. 고석현 다시 한번. 자, 오른손 너무 많이 맞습니다. 자, 오른손 안재영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또 잡히고요. 자, 일단 몸을 이렇게 세운 안재영입니다. 자, 고석현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시도. 자, 오른손 겨드랑이 파주면서 안재영. 또 다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한번 넘어뜨립니다. 고석현이. 안재영 선수 쉽지 않아요 지금은. 네, 다시 한번 몸을 이렇게 세웠고 체력 소모 1라운드에 많이 하고 있는 안재영입니다. 자, 고석현 선수 무게상 보십시오. 굉장히 낮게 가죠. 또다시 그라운드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태클 시도. 싱글레그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한 다리 잡고 넘깁니다. 와, 고석현 깔끔함 그 자체네요. 자, 지금 역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주고요. 사이드. 고석현. 자, 사이드에서 오른손 파운딩. 자, 탈출하기 위해서 등 보입니다. 남은 시간 2분요. 1라운드 굉장히 높죠 지금. 다시 한번 고석현. 자, 안재영. 자, 안재영 선수 한 가지 칭찬할 점은 계속해서 네. 그라운드로 가도 바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론 정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맷집 너무 좋아요. 안재영 투지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거리 벌리려고 안재영. 거리 벌어지나요? 안재영도 저력이 있거든요. 어퍼컷. 분리되면서 빠져왔습니다. 고석현 라이트. 자, 거리 재면서 뒤쪽 빠져보는 고석현. 자, 하지만 고석현 선수 이 거리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안재영 네. 선수 언제 어떤 타격을 가질지 모르거든요. 거리가 조금 좁혀졌죠. 앞선 컨트롤. 자, 킥을 시도하고 있는 고석현인데 자신감 붙었습니다. 자, 두 선수. 자, 스텝 밟아도 스트레이트. 고석현. 야, 정확도 뭡니까 이 선수. 그리고 안재영의 정신력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벌써부터 얼굴이 부어오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맞았는데 네.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는 안재영입니다. 지금 1라운드 1분 30초나 남은 상황이고요. 맷집도 정말 좋은 안재영이고 고석현 압박하고 있고 1라운드 자 지금 1분 24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고석현 선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고석현 선수의 표정은 상당히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타격 스페셜리스트들의 무서운 네. 점이 말 그대로 타격은 한 방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한 방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자,
지금 이 안재영이 20개월 만에 시합을 치르고 있어도 베테랑이거든요. 그렇죠. 자, 구석현이 지금 베테랑 선수를 지금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다시 스핀을 페이크 주면서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1라운드 네, 헷갈리게 하고 있는 안재영 선수입니다. 자, 5분 3라운드 중에 1라운드 이제 끝나기 직전입니다. 킥을 시도하고 있는 안재영. 안재영도 킥복싱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자, 킥과 펀치가 능력이 있거든요. 자, 미드. 자, 미드 킥. 다시 고석현. 이번엔 봤어요. 자, 레프트, 라이트. 오, 자, 본인의 카운터 꽂아놓는 안재영. 앞선 섞어주면서 어퍼 시도. 고석현. 안재영 선수 살짝 거리 포착도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몰리는 안재영입니다. 야, 이거 경기가 더 지속되면 네. 안재영 선수 쪽으로 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자, 고석현은 27살, 안재영은 31살. 고석현이 4살이 적거든요. 자, 하지만 두 선수의 이 경기 프로 전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석현 선수 아직은 여유 넘치는 모습입니다. 예. 자, 자 이제 6초가 남은 1라운드. 클린치 상황에서 1라운드 끝날 것 같죠? 이렇게 1라운드는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가 종료가 됐는데 아, 두 선수의 표정이 잔뜩 좀 아쉬운 표정에 있는 게 보너스가 날아갔어요. 그러네. 1라운드 KO는 안 나왔네요. 아, 아쉽네요. 제가 네. 아쉽습니다. 장바구니에 있던 아이템 빼야겠습니다. 삭제 눌러야죠. 삭제. 아쉬운 상황. 이렇게 되면 2라운드에 뭔가 보여줘야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던 게 네. 고석현 선수가 초반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처럼 타격으로도 네. 우위를 점하고 그라운드에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1라운드가 끝나가는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안재영 선수가 거리를 잘 잡고 네. 정타도 꽂아넣으면서 오히려 고석현 선수가 거리를 벌리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안재영 선수가 초반에 폭풍 같은 고석현 선수의 이런 러쉬를 막아내고 본인의 페이스를 또 찾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관건은 당연히 이런 그래플링 공방에서 방어 위주로 하고 있던 안재영 선수의 체력이 상당히 고갈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분 휴식 동안 얼마나 많이 회복을 했고 또 멘탈을 얼마나 많이 부여잡았을지가 2라운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타격 능력이 무시무시한 안재영이었는데 정말 이 경험이 쌓이면서 그동안 도전 정신과 또 끈기도 대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 3라운드까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직 모르겠네요. 정말 두 선수 모두 웰터급 타이틀 를 위해서 칼을 갈고 나온 오늘 경기. 자, 이제 1라운드에서는 승부를 가지 못했고 자, 이제 2라운드 5분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재영 선수가 본인의 리듬을 찾은 게 1라운드 후반에서 이게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거리를 찾은 걸지 예.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자, 2라운드 출발했고요. 네, 펀치 슬쩍 실패해주고 본인의 킥 꽂아놓죠. 예. 자, 킥을 내주고 있는 안재영. 야, 자신감 붙었습니다. 안재영 선수 킥. 안재영 라이거 킥. 야, 정말 흐름 바뀌나요 이거? 아직 몰라요. 케이지 중앙에서 두 선수 맞붙어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좁혀져 있는데 지금 자 계속 회전 페인트 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이제 나왔네요. 하지만 방어하는 고석현 선수였고요. 다시 한번 헤드킥 시도하고 있는 고석현 여의치 않습니다. 오 오버핸드. 지금 페이크 섞어주면서 뭐 안면으로 왔는데 레프트 적중되는 소리 둔탁했습니다. 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고석현. 예 여유가 있어요. 안재영 미드 제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두 선수 맞붙습니다. 자 거리가 오! 저만에서 터집니다. 걱정됐는데 안재영 뭐 괜찮다는 사인입니다. 맷집 뭐죠? 좀비 같습니다 안재영. 그러니까요. 야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고석현 선수도 굳이 그래플링 클린치를 고집하지 않네요. 네, 2라운드에는 AFC 16 타이틀 매치답습니다 오늘 경기. 자 바디 노리고 있는 안재영의 킥. 야 케이지 중앙에서 계속해서 네. 한치 라이거 킥 시도. 안재영 다시 한번 레프트. 다시 한번 라이트. 안재영의 앞면이 지금 붉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거리 싸움 들어갈랑 말랑. 자 좁혀지면서 멀리. 자 두 선수의 정말 이 폭풍 전야다운 그런 경기 분위기. 레프트 폭풍을 가르치고 고석현. 일단 고석현의 태클 성공. 네 펀치는 페이크였네요. 그대로 허리 좁히고 그라운드로 와져갑니다. 예. 안재영 선수 낚였네요. 자 고석현 선수가 이번에는 타격으로 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결국에는 또 그라운드로 가져가고 네. 풀마운트 점유합니다. 자 쉽지 않아요 안재영 선수. 이렇게 고석현 선수가 또 거리를 벌리고 있거든요. 본인의 손을 찔러 넣으면서 예. 그러면은 바로 파운딩 거리 나오죠. 자 이렇게 파운딩. 자 고석현 오늘 인생에서 첫 번째 타이틀 매치거든요. 정말 여유가 넘치게 침착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 자 안재영 선수 어떻게든 거리 안 벌리려고. 파운딩 파운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신만이 말릴 수 있어요 이러면. 자 지금 고석현 뒤쪽 들어가겠습니다. 고석현 자 등을 보이고 있죠. 자, 조심해야 돼요. 빠져 나오나요? 자 고석현 뒤쪽에서 잡았습니다. 자 고석현 뒤쪽에서 초크 시도. 자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재영 탈출해 나옵니다 일단은. 아 하지만 체력 소모가 좀 많아 보이는 안재영인데
포석형 뒤쪽에서 자, 어떻게 보면 안재영 선수의 맷집이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탈 괜히 많이 맞고 있지만 1라운드처럼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세고 자 접고 들어가죠. 뒤에서 자 하지만 옆으로 돌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 지금 안재영 각이 안 나오죠. 아, 여기가 빠져나오네요. 자 그리고 양 선수 몸 보시면 아시겠지만 땀이 굉장히 많이 흘려있기 때문에 네. 초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렇게 살짝 미끄러지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하프 안재영도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경험이 무시 못해요. 그렇죠. 자 고석현 선수 지금 오른손을 네. 보시면은 안재영 선수의 왼다리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자 복부로 펀치. 자 왼다리 풀어주나요? 풀마운트로 지금 패스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파운딩을 노릴 수 있고요. 압박합니다. 자 풀마운트 등 잡나요? 자 고석현 뒤쪽에서 압박. 자 안재영을 저 왼손 오른손 자 코너로 몰았습니다. 아 이거 경기 말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석현 뒤쪽에 자 펀치 들어가죠. 와 털어내려고 하지만 털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 팔 분리되면 안바 조심해야죠. 자 안바 셋업하고 있습니다. 자 고석현의 펀치가 위에서 적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케이지가 있기 때문에 안바는 안 나오고요. 자 위에서 해머처럼 쏟아지고 있는 고석현의 펀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석현 뒤쪽에서 자 어떻게든 불리한 포지션 어떻게든 안재영이 또 빠져나오려는 움직임 그쵸. 고석현 뒤쪽에서 지금 초크 잡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직 하지만 제대로 걸리지 못해요. 안재영 빠져나왔고 2라운드도 이제 1분여가 남아있습니다. 자 털어냅니다. 와 안재영 일어납니다. 저렇게 빠져내네요. 자 박수가 나오고 있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재영 선수 대단합니다. 역시 노련미. 자 고석현 레프트. 자 두 선수 체력 소모 상당히 많습니다. 숙이는 타이밍에 킥 노렸는데 아 이번 안재영이 위로 올라가요. 자, 하지만 저기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2라운드 이제 1분 안쪽 떨어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45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죠. 2라운드 본인이 들어가 봤지만 등을 잡혀버리고요. 네. 안재영 선수는 오히려 고석현이 뒤쪽으로 타격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또다시 등을 잡히게 생겼습니다만 뭐 안재영 선수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30초밖에 없습니다. 예, 그라운드에서 뭔가를 해보기는 좀 부족한 시간이기요. 패기의 고석현 또 이 노련함의 안재영의 오늘 대결이네요. 남은 시간 20여 초 장면이 빌 때마다 안재영 다시 일어서고 출혈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은데 안재영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두 선수 모두 남은 시간 10여 초. 자 이제 5분 3라운드로 치러지고 있는 경기. 이제 2라운드도 이제 5초가 남아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3라운드로 갈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는. 그렇죠. 양 선수 모두 타이틀에 네. 대한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 종료. 야 근데 양 선수의 얼굴을 보면은 네. 데미지의 차이를 볼 수 있죠. 근데 무서운 게 안재영 선수 데미지가 들어갔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네. 오히려 다리가 풀리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저 선수. 정말 이 안재영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고석현도 글쎄요 좀 속으로는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경기가 끝날 때가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쓰러지지 않거든요. 데미지가 쌓이면은 또 경기 운영 능력도 떨어져야 되는데. 네. 안재영 선수 굉장히 침착하고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더 무섭게 달라붙거든요 안재영이. 그러니까요. 자 또 다시 자신의 타격거리를 유지하면서 3라운드를 이끌어갈 것 같은데 고석현 선수는 뭐 2라운드랑 비슷하게 타격으로 가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타격이네 하고 낚였을 때 그 타이밍이 또다시 그라운드 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AFC 16 메인 매치로 치러지고 있는 웰터급 타이틀 매치. 자 이 두 선수의 대결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인데 자 두 선수의 우열을 가리기에는 2라운드까지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3라운드가 남아있거든요.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어떻게 3라운드가 풀릴지 분명히 안재영 선수 KO 노릴 거거든요. 이거 예. 판정으로 가면 누가 봐도 고석현 선수가 이길 거예요. 예. 자, 이 두 선수의 분위기. 분위기로 봐서는 3라운드에는 이제 두 선수 결정을 좀 지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죠. 예. 자, 고석현 선수 와, 아직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 AFC 16이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많은 보석들이 준비한 그런 매치들이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경기가 다 숨막히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가 오늘 명승부예요. 자, 3라운드 출발합니다. 5분입니다. 자, 안재영 선수 머리 흔들어주면서 틈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라운드. 자, 안재영 바디킥 목축했습니다. 야, 고석현 선수 살짝 도발. 네. 자, 고석현 라이트. 자, 레프트 적중하는 안재영. 자, 고석현의 레프트 훅. 적중하지 않습니다. 자, 안재영 선수도 슬슬 무거운 펀치 노려봅니다. 네. 경기 길게 안 보고 있죠. 예. 자 싱글레그 넘어가나요? 아 넘어갑니다 지금. 고석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와 너무 쉽게 성공하는데요 테이크다운. 네. 이거는 아마 안재영 선수가 살짝 지쳤다는 의미도 있겠죠. 예.
자, 일단 한 발을 묶어주면서 하프인 상황이긴 한데 이전 고석현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하프 가드 상태에서 너무나도 쉽게 바로 풀마운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풀마운트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긴장감이 드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안재영 선수, 고석현 선수를 꽉 붙잡고 있는데 자, 거리 벌리죠. 그러면은 패스 아니면 자, 파운딩이 나오거든요. 고석현이 지금 머리를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왼손 파운딩. 자, 아마 많은 이 전략들이 지금 선수들 머릿속에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안재영 네. 선수. 어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렇죠. 예. 특히 안재영 선수가 그럴 것 같고요. 고석현 네. 선수는 오히려 예상한 대로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본인이 원했던 그림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1라운드 피니쉬를 노리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흡족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AFC 16 웰터급 타이틀 매치답게 정말 3라운드에는 두 선수 화끈한 경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안재영 선수의 왼손을 분리하려는 예. 모습이 살짝 나왔다가 예. 또다시 지금 포지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선수.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안재영 선수 거리 주기 싫은데 거리가 고석현 하체 쪽에서 벌어지면서 바로 풀마운트 예. 등 돌리려고 하면은 또 백 잡히거든요. 자, 만만치 않아요. 자, 이러면 또 안바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엔 뒤에 케이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안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풀마운트로 갑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고석현. 자, 고석현 위쪽에서 압박. 자, 왼팔을 잘 보십시오. 섞어주고 있고요. 자, 고석현 위에서 찍어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파운딩을 피하려고 등을 보이면은 등이 잡히고 네. 또 등에서 또 맞는 게 싫어서 돌리면은 팔을 또 분리시키고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안재영 예. 선수. 자, 투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 투지를 활용해서 공격으로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안재영 선수. 오, 트라이앵글 나옵니다. 지금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시도. 자, 발이 뒤로 가거든요. 자, 성공되나요? 셋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석현. 안재영 선수 알고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자, 고석현 여기서 자, 쉽지 않아요. 안재영 선수. 자, 고석현 들어갑니다. 일단은 여기서 안재영 빠져나옵니다. 와, 엄청납니다. 공방 대단하네요. 분명히 미끄러운 것도 살짝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석현 선수 계속해서 리스크를 걸고 피니쉬를 노리고 있는 점은 칭찬해 줄 만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자, 케이지 잡으면 안 되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3라운드입니다. 예, 고석현 선수가 낮게 가면은 같이 낮게 가준 안재영 선수. 이제 슬슬 눈치가 늘고 있어요. 고석현 선수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겠죠. 예. 하지만 뽑아내고 와. 자, 여기서 고석현 또 다시 가져갑니다. 자, 사이드에서 한 손은 하체를 한 손은 상체를 컨트롤 해주고 있고 이제 또 안재영 선수의 왼손을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3라운드 남은 시간은 1분 2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왼손으로 거리를 벌리고 앞면 파운딩을 노리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죠. 고석현 앞면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면이 무방비거든요. 안재영 선수 양팔을 보시면은 예. 자, 고석현 바디 때려주고 있죠. 자, 복부 쪽 여의치 않고 다시 한번 고석현 자, 사이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세. 자, 이제 3라운드 1분 안쪽 떨어졌습니다. 자, 슈림프라고 하죠. 저렇게 새우처럼 자세를 옆으로 돌아주면서 빼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네. 않아요. 고석균 선수 컨트롤 너무 좋네요. 자, 두 선수의 대결 이제 3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고석현. 자, 위쪽에서 압박. 자, 파운딩 굉장히 많이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고석현 파운딩. 자, 그리고 목에 자신의 팔 찔러 넣어주면서 숨도 잘 못 쉬게 해주고 있고 불편하니까 공간이 벌어지면 또 파운딩이 나오고 예. 안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고석현. 자, 안재영도 지금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자, 고석현의 일단 목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안재영. 자, 고석현 20초밖에 없는데 예. 방어만 하다가 끝날 것 같네요. 안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은 이제 10여 초. 자, 이제 3라운드. 만약에 3라운드에서도 승부하지 않는다면 연장전은 있습니다. 5분 연장전. 만약에 연장전 가면은 살짝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정말 두 선수의 승부 막상막하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3라운드까지 경기를 끝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장일치로 고석현 선수가 가져갔을 것 같은데 네. 또 격투기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를 볼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네. 연장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연장 가면은 팬분들께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석현 선수가 전반적으로는 안재영 선수를
좀 많이 압박했었던 그런 경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좀 편하게 설명하자면은 무력화시켰죠. 네. 안재영 선수가 준비한 모든 전략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본인의 게임을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하지만 안재영 선수도 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려는 그런 좀비 같은 움직임. 그렇죠. 정말 칭찬을 할 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30대 27 레드. 30대 27. 이제 판정 결과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정우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쳤고요. 레드 코너. 그러네요. 예상대로 만장일치 30대 27 3라운드 모두 압도적으로 가져간 고성변 선수가 깔끔하게 승리 가져가면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자, 결국 AFC 16 메인 매치 월드컵 타이틀 매치에서 고석현 선수가 안재영 선수를 누르고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컵 타이틀을 고석현 선수가 차지합니다. 살짝 과장 보태가지고 고석현 선수의 적수가 국내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증명해낸 것 같네요. 예. 아, 너무 멋있는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아, 정말 고석현 선수 얼굴이 상당히 깨끗하죠? 예. 예.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벨트가 예. 또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반짝반짝거립니다. 아, 정말 이 챔피언 벨트는 진짜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지 더욱더 좀 빛이 나죠. 아, 깨물어 보고 싶네요. 예, 깨물어 버리면은 고석현 선수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고석현 선수는 타격이면 예. 타격,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특히 타격으로 경기를 끝내야겠다는 것보다도 네. 타격으로 낚시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는 모습, 심리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 예. 아, 이 선수 이제 만 27인데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고석현 선수의 승리 소감, 월드컵 챔피언입니다. 고석현의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6전인가 하면서 제가 처음 인터뷰하는데 한마디만 먼저 하고 인터뷰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하셔도 됩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 좋습니다. 한국 웰터큐브의 괴물 파이터의 혜성처럼 나타났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 사실은 금메달리스트와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연 아닐 만큼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경기 어떻게 부담감 없으셨는지요? 솔직히 저는 진짜 이쪽 분야에서 계속해서 높게 올라가고 싶은 그 절실함 때문에 너무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는 절실하게 운동했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부담감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의 선수 목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솔직히 오늘 저는 판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라운드 아니면 2라운드 안에 멋있게 끝내고 제가 존경하고 계속해서 봐왔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제가 멋있게 1, 2라운드 안에 끝내고 불렀으면은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판정으로 가서 그래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웰터급이 아니라 미들급 챔피언인 김재영 선배님과 제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김재영 선수도 지금 함께 나와있는데요. 한 체급이 아니라 두 체급 타이틀에 도전하겠다. 어디 김재영 선수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고석현 선수의 챔피언을 등극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하네요. 저 사실 외로웠거든요. 싸우고 싶은데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도전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살짝 부상이 있었는데 부상을 정리를 하고 동현이 형 좀 만나러 가려고 그랬는데 고석현 선수 건을 정리하고 찾아가야겠네요. 어쨌든 도전해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싸움에 목말라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멋지게 또 김재영 선수가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두 체급 타이틀에 도전하겠다던 우리 고석현 선수 AFC 웰터컵 타이틀에서 승리한 챔피언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네, 한마디 더 하시죠. 제가 처음 인터뷰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우선 제가 이제 서울에서 팀을
왔는데 저희 선수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동현이 형님, 그리고 정원이 형님, 남진이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또 지원해주시는 우리 1982 독하우스의 영일이 형님, 그리고 철인치로 치킨 브랜드의 대표하시는 영수리 형, 현석이 형, 현승이 형, 그리고 또 도와주시는 분 하바스, 동네 하바스 종환이 형. 제가 이름 부르고 싶은 분들은 너무 많지만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해서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시는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파이터로서도 또 인간 고속현으로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사단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셨나요? 예, 다음에 또 이기면 더 연달아서 들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지게 승리한 고속현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AFC 16에서 웰터급의 타이틀을 차지한 챔피언, 이제는 웰터급 챔피언이죠? 그렇습니다. 고석현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승자 인터뷰에서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김재영 선수에게 도발을 했다고요? 와,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 네. 한 체급도 아니고 두 체급을 올려서 도전한다는 걸 결코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정말 고석현 선수의 투지 인정할 만합니다. AFC인데 마치 UFC를 본 듯한 그런 묵직묵직한 토크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뭐 코너 맥그리어거와 이 네이트 디아즈, 또 메이웨더가 좀 설전을 벌이는 그런 듯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AFC 17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김재영 선수가 또 순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침 여기 공교롭게 경기를 보러 왔다가 맞죠. 네. 도발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도 흔쾌히 또 경기를 수락해가지고 네. 본인은 싸움에 고프다. 언제든지 열려있다. 야, 역시 바람의 파이터답습니다.